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은퇴 전문가이시자 데모테크가 온다의 저자 김경록 대표님을 모시고 책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제가 이제 데모테크라는 책 때문에 소개를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은퇴 전문가이기도 한데, 저는 거의 평생에 거의 커리어에 거의 대부분을 이제 투자 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은퇴에 관한 책을 냈다가요. 이번에는 이제 투자에 관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저 이제 30년 리서치나 경제를 보는 눈을 이제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기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의 기회 쪽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저는 책을 쓰면서 이번에 이제 느끼게 된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30년 동안 알았던 걸한 100페이지 쓰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지식이. 그래서 정말 제 지식이 짧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더 이상 쓸건 없습니다. 제가 뭐 알았던 건 여기 다 쏟아부어 버려가지고요. 정말 근데 제가 데모테크가 온다는 책을 먼저 받아서 읽어봤는데, 정말 이 데모테크라는 단어조차도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모하는 테크는 아니고요. 데모하는 기술은 아니고, 데모그래피하고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데모그래피라는 것은 인구 구조를 우리가 데모그래피라고 그러고요. 테크놀로지는 뭐 기술, 요즘 기술 혁신이니까. 데모그래피라는 거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서 앞으로 제일 키가 될게 고령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라는 큰 트렌드하고 이게 저는 울트라 슈퍼 메가 트렌드라고 뭐 메가 트렌드라고 붙이기에 너무도 아까울 정도로 진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합니다. 50년, 70년은 계속 이어질 흐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이 흐름도 정말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인데요. 이거 하나가 우리나라 세계 사회를 전부 다 글로벌 사회를 바꿔놓을 버릴 것이거든요. 이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제가 가만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그 교차하듯이 공통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급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오더라도 그걸 사는 사람이 한명 있으면은 이 제품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제품의 엉망이면은 이 시장은 안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커지려면은 공급과 수요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 싼 값에 나와야 되고, 그걸 살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러신데,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이제 이게 고령자들이 우리가 수요가,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없다, 돈을, 뭐 물건을 살 능력이 없다 하는데요.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다. 부자 베이비 부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고령 제품을 살 만한 수요층이 충분히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가만 보시면은, 이 중에 고령자들이 수요할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이오이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의약품으로 우리가 화학, 이제 약품만 먹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합성의약품 비중이 이제 7대 3으로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이제 바이오가 성장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도 커지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같이 우리가 게임을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년 이상도 이 게임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시장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로보틱스 같은 시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령자들이 수요할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것들이 탄력을 받지만은 거기에 추진력을 한번 또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게 데모그래피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모그래피라는 수요 측의 큰 조류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급 측의 조류 하나,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겹쳐서 큰 어장이 형성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메가 트렌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데모테크가 온다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 봤을 때 글로벌 관점입니까? 아니면 글로벌 우리나라에서도? 관점이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정도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데모그래피의 변화는 그린스펀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계가 은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울트라 슈퍼 메가 트렌드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유럽, 이제 지금
계속 고령화가 더 진전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 되고 있죠. 그 다음 제일 고령화가 많이 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중국? 그렇죠. 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5년, 7년 정도 늦게 이제 그 고령화 비율을 따지자면요. 네. 그 정도 늦게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중국 사람들 뭐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뒤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오게 됩니다. 제가 206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네. 거의 한 11억 명이 증가하는데요. 그 미국 세계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60년 하면 좀 길기는 한데요. 네. 그동안에 65세 이상만 모여 사는 네. 미국 세계만한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앞으로의 시장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바이오도 수요하고 네. 디지털 헬스케어도 수요하고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새로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약간 이 데모 테크라는 게 그 네.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위험을 이제 그 회색 코뿔소라고 하잖아요. 예예. 마치 그런 거대한 흐름이네요. 이건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는. 예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데모그래피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고령화를 제일 타격을 많이 받죠.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네네. 문제는 인구의 구조의 변화거든요. 예.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적어진다 해서 이제 수축 사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네. 너무 수축사회를 수축사회로만 보지 말고 세상은 다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수축사회가 있으면 한편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치 씨앗이 심어지듯이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기술혁신 부분하고 고령화에서 만들어지는 이 시장이 이제 좀 확장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 기사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 사상 최고 없어서 못 팔 정도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수출액도 이제 코로나 이전을 거의 다 회복했고 예, 예. 코스피도 사상 최고에 네, 부동산도 네. 사상 최고를 찍고 있어서 네. 굉장히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네. 이제 장밋빛 전망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제가 상피 조직은 튼튼해 보이지만 네. 비상피 세포가 건강한지는 의문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예.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예. 괜히 고상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예. 제가 막 바이오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네. 생물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어서 네. 이제 비유로 적어놔봤는데요. 네. 우리 몸에 외부하고 접하는 부분이 피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 몸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항문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 외부기관입니다. 이게 내부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보시면은 입을 벌리면은 모두 이게 외부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겉표 피부를 상피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피조직을 상피조직을 지탱하는 것이 상피조직 밑에 있는 비상피조직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혈관이라든지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튼튼해야 네. 상피조직도 튼튼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라도 네. 우리가 2000년, 2010년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시총 탑10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특히 2000년대. 네. 뭐, 금융지주 막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포스코 네.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2010년대 정도만 들어와더라도 그게 확 바뀌었습니다. 뭐, 네이브라든지, 네, 네. 바이올로직스 이런 네.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참 대단하게 적응은 빠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다시 이제 국뽕이 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좋아질 거야. 다 안 네.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거 봐봐. 더 네. 좋아지잖아. 네. 뭐 반도체 최고 좋아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우리가 금리라든지 저금리가 만들어낸 거 네. 그다음에 소득이 20년 동안 증가한 거 네. 인구가 지금까지 인구 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한 20년 동안 정말 좋은 인구 구조였거든요. 네.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환율도 네. 외환위기 때 1,800원까지 올랐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올랐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성장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네. 그때 현대차하고 삼성하고 다 크게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하고 네. 현대차도 글로벌 금융위기 올 때 왕창 커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를 만들어낸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잘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내부 구조를 보자는 것이죠. 내부 비상피조직, 네.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 기업부채 다 네. 같이 증가했습니다. 네. 정부 부채도 이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증가폭은 크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를 가지고 많이 이뤄놨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네. 부의 효과를 네. 이뤄놓은 부분이 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비교한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이제 뭐 창의력 있는 교육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부족한 네.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상피 조직이 이렇게 확 뒤집어 보면은 네. 비상피 조직은 아직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면이 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네. 제조업에 이제 문제도 있고 문제라는 네. 것은 제조업은 어느 나라든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잘 되고 있을 때 이런 때 조금 뭐 사고를 조금 달리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본이 한참 잘 되었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일본이 80년대 후반 네, 90년 초거든요. 일본이 그때 일어난 때가 이제 그 미일 반도체 전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한테 어마어마한 반도체 굴욕을 줬죠. 협정을 해가지고 뭐 네. 하여튼 관세 매기고 뭐 하여튼 했었고요. 그때 플라자 합의 했었고 아,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이제 최고점에서 이제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최고라기보다는 하여튼 잘 와 있는 국면인데 네. 이런 국면에서 조금 이제 조심해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투자의 수익률이 한껏 좋아졌을 때는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때 너무 여기 취해 있지 말고 우리가 좋은 자산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관련된 학자의 숫자 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개수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글로벌 자산에 좀 배분하는 그렇죠. 게 좋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주가도 네. 2천 포인트 하고 하다가 거의 네. 뭐 50%가 올라버렸죠. 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 반도체, 뭐 바이오 이런 것들 뭐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좋은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있으니까 좀 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 30대들은 20대, 30대들은 그 서학개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장을 보았기 때문에 네. 익숙해요. 그런데 50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국내 시장만 봤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너무 불편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안 한다 그래요. 왜 안 하냐 그러면은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은 뭐 어차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한테 뭐 이 시장을 하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저희 50대, 60대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좀 글로벌하게 테크놀로지하고 네. 데모그래피하고 겹쳐지는 네. 이쪽 영역에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하시는 뭐 AI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학자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네. 빅테크 기업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미 뭐 반영이 돼서 예. 주가도 상당부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거 자체가 앞으로 데모테크 분야가 이제 더 시장이 커질 걸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작 단계인지 그 단계인지는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알 수 있으면은 그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충분히 크기는 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10월인가 그때 보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다가 네. 그 인도 CEO가 바뀌면서 이제 네. 클라우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인도 출생의 네. CEO가 오면서 클라우드 비중을 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혁신에 뒤처지다가 다시 혁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0월에 보면은 헬스케어에 특화된 클라우드를 따로 출시를 했습니다. 최초이죠. 보통 네네. 클라우드 하면 범용적으로 하는데 그쵸, 우리는 헬스케어에 특화되게 왜 헬스케어에 특화해? 바로 고령사회에서 그 부분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 가상현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소니하고 그 페이스북이 이제 네. 그 페이스북이 이제 이게 그 오큘러스에서 네. 그 헤드셋 가지고 있고 네. 소니는 아시다시피 이전부터 게임의 네. 강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시장에 이제
그 애플이 뛰어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막 인수를 해왔어요, 스타트업들. 네. 그래서 2022년인가 23년부터 이제 자기들도 여기 출시하겠다고 그랬는데요. 네. 결국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도 마찬가지 가상현실 네. 여기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기업도 제가 얼마 전에 저 선배님을 만나서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요. 선글라스로 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을 보는 네. 게.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만한 유튜브 화면이 거의 네. 100인치 화면으로 보입니다. 영화관처럼 보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 게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리로 진출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을 이제 계속 인수하면서 네. 그 시장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이고 애플이고 지금 테슬라고 다 빅데이터 모으겠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플랫폼 기업들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격이 여기서 얼마나 폭등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네.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네.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젊은 자녀나 젊으신 분이 있으면은 네. 그냥 예금하는 것보다 여기 돈 생기면은 사놓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은 뭐 네. 여전히 앞으로의 네. 그 시장에서 뭐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테마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무슨 반도체 ETF라든지 네. 그 다음에 가상현실 관련된 ETF 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를 좀 난 그 중에서도 이런 바이오 이 시장 쪽에 이게 좋을 것 같아 하면은 네. 그걸 좀 가지고 사기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가치주가 미국도 가치주 펀드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네. 박살이 났다는 게 마이너스 났다는 게 아니라 네. S&P 500이 올라온 데를 택도 아니게 못 따라오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최근엔 좀 올랐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혁신이나 빅테크는 수익률 끝나고 가치주가 올라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혁신은 계속된다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네. 이제 혁신이 계속될까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혁신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혁신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네. 혁신 투자라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계속될까요? 네.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 저희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네. 워낙 혁신 쪽에 이전부터 하셔가지고 네. 그랬더만은 그때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혁신은 앞으로도 고온이다. 지금은 이제 범용 기술들이 각각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로봇 각각의 이제 혁신을 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또 한 단계 혁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이제 커즈웨일이라고 네. 그러기도 하고 네. 하는데요. 네. 이 양반이 2005년에 쓴 책에 보면은 이제 네. 그때 특이점이 온다. 싱귤라리티 포인트가 네, 온다고. 네, 네, 네. 여기 보면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예측을 해놨는데요. 너무 이제 과다하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이제 급하게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최근에 2030 컨버전이란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30년대에 이제 이 각각의 혁신 기술들이 네. 융합하면서 또 다른 혁신을 한번 이뤄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보는 혁신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네. 예를 들어 컴퓨터 처리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진다 하면은 네. 이게 바이오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유전체를 분석하고 한 것은 네. 바로 컴퓨터의 그 네. 처리 속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더 빨라지면은 더 빨리 진화가 될 거지 않습니까? 네. 서로 영향을 주고 해서 네. 이런 융합들이 많이 일어날 것 네. 같습니다. 3D 프린팅이 다양한 데 영향을 네. 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혁신 세상이 또 한번 오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혁신은 고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혁신이 야, 지쳤다. 사실은 이제 그만 혁신이라는 곳에 뛰어내리고 싶다. 너무 네. 피곤한데 하지만은 제 생각엔 지속될 것 같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더 지속될 것 같고요. 그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 친구들이 추진력을 확 얻어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금을 확 모았죠. 그렇죠. 예. 네. 다른 곳에도 자금을 확보했지 네. 않습니까? 네. 자금을 확보하면 이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그쵸. 것이니까 그게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미친 참 큰 영향 같고요. 바이오 기업들 자금 많이 확보했죠. 사실은 네. 뭐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혁신을 한번 이룰 것 같고요. 전국적 뭐 여러 가지 울퉁불퉁하긴 할 겁니다. 합니다만 트렌드는 이루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혁신이란 그러면 무엇일까? 혁신 투자란 뭘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혁신은 불편하다 였습니다. 그 혁신을 하는 것은 무언가 나에게 불편한, 저게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처음에 자율주행차를 한다 그랬을 때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플라잉카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건 무슨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냐. 혁신 내에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한 것들이라는 거지. 그쵸. 그리고 낯선 것. 뭐 저런 소리를 하냐. 저건 뭐 아니 뭔 저거 난 공중에 올라가는 것도 겁이 나는데 이게 플라잉카를 해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플라잉카는 지금 거의 현실화 될 거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플라잉카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다양한 기술들이 또 여기 막 이제 융합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통신 기술 비롯해서 그쵸. 모든 것들이 다 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불편하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좀 낯설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서 혁신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낯설고 불편해 보이더라도 아 이게 나에게 투자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관점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제 가계부채 말씀하시면서 이 부채를 보는 시선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부채가 급증하니까 위험하다 보는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왜 늘어나는 부채만 보냐, 자산도 늘어나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두 시선이 다 맞는데요. 제가 옛날 두 개가 다 맞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가르치냐면요. 여기 외부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이 왔을 때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그걸 가지고 위험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똑같이 그랬죠. 일본이 80년대 후반 90년대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산도 많이 늘어났죠. 일본의 부동산 그쵸. 가격이 얼마나 그쵸.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부채도 대출해주고 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대출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충격을 받아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부채는 고정이고 하니까 이게 이제 순 자산에서 순 부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이 다 동맥 경화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충격에 약한 구조를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영국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코로나19 닥치면서 병원에 막 복도에 누워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그거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 2011년 이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유럽 재정 위기를 2011년 겪고 하면서 부채가 많아지니까 보건에 관련된 재정 지출을 줄여 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완충 지역이 확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40몇 퍼센트 이게 국가 부채 비율인데요. 이게 60, 70% 됐을 때 우리가 외부에서 충격이 왔다. 왔을 때 이제 확 늘리겠냐는 것이죠. 확 못 늘리면은 내부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하고 이렇게 많아지는데 충격을 받아서 자산 가격은 떨어졌다. 부채는 그대로이다.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경제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산과 부채의 크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이게 충격을 받아서 부채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문제될 부분이거든요. 어느 나라나 다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산 안 증가하고 부채만 따로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자산 가치가 안 되는데. 당연히 자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채로 드리븐 한 자산 가격 상승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이럴 때는 그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딱 닥치고 나서 뭔가 와해된 것을 보면은 아 그때 우리가 그게 안전한 구조가 아니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일 금융권은 뭐 아시다시피 뭐 LTV 같은 경우 50% 이러니까요.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혀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인 개인들은 어떻게든 갚아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돈을 빌렸는데 집값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개인은 손 털고 집 주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끝까지 갚아야 됩니다. 네. 그게 소급권과 비소급권인데요. 그러니까 소급권이 있다는 거죠. 은행은 저 친구가 집총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네.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네. 지 집을 팔더라도 네. 그러더라도 빚을 못 갚으면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 충격을 받으면은 가게나 개인들이 또 앉게 됩니다. 아.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럼 소비가 줄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충격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어떤 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영업자들이 지금 코로나19 버티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예. 폐업을 하면 이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니, 물론이죠. 그래서 예. 이제 폐업을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예.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약간 개인이 또 하는 그런 대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자영업자 부분은 참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네. 참 이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쓰신 그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 생각하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예.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이걸 역발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예. 오히려 뭔가 더 큰 기회의 장이 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하려면은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쪽에 실천하는 수밖에 돼요. 뭐든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한국 동란이 났을 때 떼돈을 버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때 막 그 똥값이 된 국채 이런 거 막 네. 사 모아가지고 네. 예. 뭐 가만히 떼기로 그냥 싸가지고 네. 묻어놨다 나중에 네. 팔아가지고 떼돈을 버신 분도 네. 있고 하기 때문에 수축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항상 네.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수축하는 쪽에 매몰되시지 말고 네. 투자를 하시는 분은 네. 확장하는 쪽을 항상 바라보셔야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축사회에 어떻게 대응할까? 수축사회 내에서 이제 하시지 말고 네. 확장하는 부분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장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전통 부분, 산업 부분 이런 부분은 뭐 네. 수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수축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학교도 그럴 거고 네. 뭐 다 수축을 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바이오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확장해 나가게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일단 눈을 관점을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관점을 돌리고 확장하는 부분에 내 시선을 두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확장하는 부분에서 내가 투자할 것 아까처럼 뭐 ETF라든지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제 네. 직접 실천하는 방법. 네. 그 두 방법을 좀 통해서 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제가 뭐 비유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제 창세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네. 빛이 있으라 네. 입니다. 근데 가만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천지 창조가 됐을 때 온 동네가 끔끔했거든요. 네. 흑암이 이제 그런데 왜 어둠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빛이 있으라 했을까? 이게 이제 네. 네. 어둠아 물러가라 이러지 네. 않고 네.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축 사회를 보시지 말고 네. 확장 사회를 보면은 수축 사회 해결 실마리도 생겨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서 그런 게 아니라 빛이 와서 어둠이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뭐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수축과 확장은 서로 동전의 양면 같이 있는데 꼭 그래서 빛의 세계, 확장의 세계를 보시고 그게 뭔가 항상 그 관점을 두셔야 돼요. 마크 파브라고 닥터 둠이라고 별명을 네. 가진 사람이 네. 있습니다. 항상 아시아 금융위기 뭐 네. 이거 예측했다고 해서 되게 우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울한 사람이 투자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원래 우울한 사람은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네.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가 떨어져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떨어지려면 경제가 안 좋아져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운용하는 사람들은 페시미스트예요. 항상. 네. 항상 경제가.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시는 다른 분들은 옵티미스트입니다. 그런데 마크 파브는 네. 이야기는 닥터 둠이지만은 자기는 경제가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의 투마로즈 골드 내일의 금맥이라는 책을 보면요 네. 확장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마로즈 골드 내일의 확장하는 부분 이걸 네. 보시고 수축하는 네. 부분만 보시고 내 돈을 야, 다 끌어들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김우중 그 작고하신 회장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투자 세계야말로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입니다. 네. 한국만 보시지 말고요. 네. 세계 시장을 보면은 네. 확장하는 영역이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예, 그래서 꼭 그 시장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책에서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국가들은 제조업이 기반이 되어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 그 제조업의 그 태생적 메커니즘이 제조업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예.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좀 이제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없어도 그쵸. 충분히 성장을 네.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 뭐 네. 이런 것만 가지고라도 중개무역하고 네. 금융업하고 살 수 있고요. 홍콩은 네. 금융업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정도 인구 2천만, 3천만 되는 인구는 네. 그런 걸로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을 확 높여가야 경제가 성장을 하는 네. 거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 기계를 만드는 네. 제조업입니다. 네. 물건 하나를 가지고 물건을 기계 하나로 가지고 다섯 개를 생산하다가 네. 좋은 기계를 들여서 100개를 생산한 게 제조업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해외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제조업이고 산업혁명 네. 이후 그렇게 다 국가들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영국도 그렇게 네. 성장을 했고요. 미국도 일본도 네. 독일도 이태리에도 다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 근데 이 제조업 국가들은 네. 제조업 국가 자체의 특징 때문에 네. 이게 쇠락에 의해 도전 과제를 많이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전자들이 계속 생겨나요. 왜냐하면 혁신적인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지 않는 한은 네. 비용을 싸게 해서 그 정도 기술은 다 따라오거든요. 그쵸. 시간만 지나면은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미국한테 도전을 받아서 네. 맛이 갔고요. 네. 미국은 일본과 독일한테 도전을 받아서 거의 맛이 갔다가 네. 살아났습니다. 네. 살아났고 일본은 지금 저렇게 네. 우리나라한테도 도전받고 네. 해서 맛이 좀 가 있는 상태고 네. 독일도 맛이 갔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통화통합을 하면서 네. 환율이 되게 유리해지면서 네. 그리고 그 유럽을 앞마당 자기의 상품 판매 시장으로 네. 만들어버리면서 독일은 탈출을 했습니다. 네. 이태리는 아시다시피 맛이 간 상태이고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네. 똑같이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네.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에 우리나라의 경쟁자는 선진국도 네. 있고요. 요즘은 언제 일본하고 중국이나 인도도 하이테크를 가지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치열한 네. 기술 경쟁이 붙게 되었기 때문에 네. 제조업 국가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기 이기지 못하면은 네네. 항상 챌린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아직도 중국의 임금은 싸거든요. 네,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몇 년 정도 뒤처지긴 하지만은 네네. 이제 계속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조업 국가가 이제 겪는 일종의 함정 내지는 저는 이제 운명이라고 보아지는데 영국이 1파운드당 $4.86까지 1900년 초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 $1.5, 한때는 $1까지 갔거든요. 네. 영국의 파운드와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국은 100년 동안 폼 잡으면서 떨어졌는데요. 네. 폼은 계속 잡고 있는데 네. 계속 전환을 많이 했죠. 서비스, 영국은 서비스 국가로 지금 네. 거의 전환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거의 대체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 그 빅뱅 해가지고 금융 규제 완화하고 하면서 서비스 국가화 많이 네.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네. 전환을 해서 이제 저렇게 살아나고 있는 상태고 일본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독일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국면인데 우리나라는 네. 고령화 속도는 제일 빠르고 네. 그래서 이제 참 큰 챌린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국가가 꼭 그런 함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00, 15,000달러에서 한번 함정을 겪게 되는 거고 그게 네. 이제 중국이 앞으로 오게 될 중진국 함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위안위기를 겪었거든요. 네네네. 중국이 이제 지금 이제 $10,000이지 않습니까? 네. 좀 있으면 15,000달러를 향해서 가는데 네. 중국도 이 잘 알고 있죠. 다 그쵸. 자기 세계 역사를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기술 혁신을 가지고 점프를 해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안정화하고 네. 기술 혁신을 가지고 이제 점프를 하고 하려고 이제 중진국 함정이 안 빠지고 이제 네. 꾸준히 증가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진국 함정을 위안위기 한번 겪고 하면서 네. 잘 돌파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돌파하고 나서 오는 것이 이제 $30,000에 대해서 네. 또 함정이 오게 됩니다. 챌린지가. 그래서 제조업은 곳곳에 챌린지를 받아요. 남미 보십시오. 아르헨티나가 한때 19세기 네. 말에는 유럽 사람들조차 자기들 쓰는 말이 아르헨티나처럼 잘 산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국가가 한순간에 저렇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조업의 이제 함정, 지금 이제 조금 착시가 이제 반도체가 네. 벌어들이는 돈,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가 막 이제
잘 살게 된 것 같은 이제 착시가 있는데 배터리 산업도 네. 괜찮고 하는데 근데 어디든 치열한 경쟁자는 나타납니다. 배터리 중국도 다 배터리 아, 하고 그쵸, 있죠. 그쵸.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따로 올려다든 미국한테 저리 두드려 맞아가지고 네. 저러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따라오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제조업의 챌린지가 제조업은 진짜 살떨리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챌린지를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은 네. 이런 때는 분산을 하시는 게 아. 네. 저 나라 제조업도 네. 이 나라 제조업도 이렇게 네.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굵기도 약간 그런 측면이군요. 예. 중국이 지금 기술 혁신을 중국이 그 사실은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저 넓은 땅을 네. 하나로 통일을 해버렸거든요. 네. 중국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국이 저런 기술 혁신이 미국이 이뤄놓은 기술 혁신이 네. 없었다면은 저렇게 빨리 성장을 못해요. 어떻게 2,000달러 하다가 10,000달러가 옵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인도는 2,500달러이거든요. 네. 근데 10,000달러인 것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큰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버렸고요. 네. 그 다음 중국이 이제 의료기술도 통합을 하려는 게 이제 원격 진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커머스를 가지고 한번 실물 시장을 통합했고, 이제 이메디신을 가지고, 네. 이제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이제 의료, 네. 뭐 이제 원격 진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려고 중국은 이제 많이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또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기들의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네. 많이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보면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택 시장의 충격은 어떻게 오게 될까요? 그거는 저도 이제 예상하기 힘들고요. 죄송합니다만은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집가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그 버블이 꺼졌고 네. 대만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대만이 전자 산업이 강했으니까요. 네. 90년 초에 대만도 주가가 어마하게 올랐다가 이제 네. 버블이 꺼졌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버블 꺼지듯이요. 네. 꺼졌는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뭐 생각보다 사실은 그렇게 정부가 계속 마사지를 네. 해왔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막 갑자기 치솟고 네.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더라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 야 이거 폭락할까 뭐 이런 것보다는 네. 향후에 기대 수익률을 한 10년, 20년 기대 수익률을 네. 따진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주택 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안 그러면은 글로벌 혁신 기업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은 안 그러면 리츠하고 네. 이런 쪽으로 나누어 분산해서 자산을 좀 가지고 예를 들어 주택을 100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중에 한 30, 50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계시면은 좀 더 분산이 돼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주택 시장이 뭐 폭락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특히 네.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가 지금 부가 편중되게 되기 네. 때문에 강남의 집에 대한 저 정도 집값에 대한 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지금 인프라를 많이 갖춰져 네. 있기 때문에요. 뭐 네. GTX도 다 통하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에 하여튼 우량 자산으로서 네. 가치는 있기 때문에 저게 폭락한다 어쩐다 그거는 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고요. 다만 기대 수익률을 이 앞으로의 한 10년, 20년 기대 수익률 우리가 과거에 20, 30년 동안 보아왔던 기대 수익률, 자산 간의 기대 수익률하고 앞으로 20, 30년 보아올 기대 수익률하고는 비교하면은 이제 부동산과 예금이 그 이전에는 제일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였다면은 앞으로 20, 30년은 이거는 일단 예금은 땡이죠. 네. 이제 부동산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뭐 땡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역시 혁신 기업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 나이든 고령자들은 사실은 부동산보다는 그 사람들은 주식에 네. 뭐 한 40, 50% 가지고 있죠. 많이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네, 네. 그 정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연금 노후를 준비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돌아오시되 다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이 훨씬 인프라가 튼튼하니까요. 네. 네. 그 시장으로 좀 가서 그래서 꿈꾸는 자본가, 근데 네. 꿈꾸는 글로벌 자본가 이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정부가 의도치 않게
직가파를 막아주고 있다. 예.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의도치 않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집값이 상당히 그 정책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주택 정책의 목표는 네. 각 수요별로 다양하겠죠. 어렵게 네. 사는 사람들한테는 임대주택을 마련해주고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네들이 알아서 그냥 주택 지어서 네. 살아라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전체 각 효용에 맞게 주택을 잘 공급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주택정책이 네. 되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상당 부분은 주택가격이 네, 해당됩니다. 예. 너무 오르면 잡아야 되고 너무 네. 떨어지면 안 떨어지게 그쵸. 막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주택가격이 너무 떨어질 때는 와서 세제 혜택도 네. 주고 집이 두 채 세 채 있어도 세금 안 드리겠다 네. 그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가 네. 코스트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영국에 비해서 집값의 변동률이 작아요. 그리고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이 정부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제일 투자하기 좋습니다. 어떻게 투자하기 좋냐?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제일 수익이 좋습니다. 그쵸, 그쵸, 네. 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형체라는 거죠. 가계부채를 많이 빌려서 네. 집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가격 떨어지면 정부가 들어올 거야. 오르면 내가 먹는 거.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뒷면 나오면 내가, 앞면 나오도 내가. 이런 것이니까 자꾸게 네.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좋은 것이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좋을 네. 수 있습니다. 네. 하려고 하다 보는데 개인들이 한 10년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이거 크게 떨어지는 일 없네. 이제 보니까 네네. 정부가 여차하면 들어오네 하니까 막 이게 이제 돈을 빌려서 마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시장이 오히려 쏠리고 조금 이게 위험 균형 부분에서 조금 쏠리게 만들어 놨다는 게 바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미국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미국은 주택 가격 부분은 별로 크게 관계치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네. 영국, 미국 뭐 이런 데 주택 가격 올라도 야 많이 오른다 그러지 그거 가지고 뭐 야 뭐 그렇죠. LTV 조정하겠다 네, 그렇죠. 뭐 조정하겠다 안 그러거든요. 네, 네. 많이 올랐네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네. 미국의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습니까? 부양책을 페드가 들어와 가지고 네. 네, 페드가 들어와 가지고 금리 낮추고 네. 양적 완화 정책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페드 푸시라고 그러거든요. 페드가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막아준다 해서 페드 푸시라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사요. 그러네요. 진짜. 네, 미국은 그래서 페드 푸시로 주식에 대해서 하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부동산에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주식에 관한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인프라가 잘 깔려 있습니다. 보증제도 뭐 네네. 이런 주택연금제도 뭐 네네. 하고 이런 게 잘 깔려 있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잘 깔려 있다 보니까 주택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한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의도치 않게 흘러간 부분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쏠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정부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수입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걸 방관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세금 수입은 뭐 별 그렇지 않고요. 그럼? 예. 뭐 그거보다는 네.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많은 노인들의 연금이 네, 문제가 네, 생기고요. 네, 네. 그다음에 DB형을 한 기업들이 네, 문제가 생깁니다. 네. 표하고 연결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표입니다. 이게 뭐 세금 문제가 아니라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도 네. 몇 가지 너무 올라도 표가 날아가고 네. 다 떨어져도 표가 날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네. 이게 정권의 사활을 거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제로금리라는 말이 너무 이제 일상화됐고 흔해졌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제로금리 끝나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 제로금리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고 예. 어떤 문제들이 촉발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끝나거나 예. 이러면. 금리는 이제 낮은 게 좋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야 네. 경제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는데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면 뭐든 네.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느 나라든 적정금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적정하게 우리가 잘 성장을 하면서 부작용 없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이 네. 있을 것이다 해서 그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런 버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돈을 그렇죠? 빌리더라도 네. 주택 같은 경우 특히 그게 많이 일어나는데
2000년 중반부터 계속 보더라도 돈을 두 배로 빌렸는데 이자 금액은 똑같네. 뭐 이자 금액이 더 줄었네. 뭐 이런 그렇죠, 현상이 그렇죠.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빌리게 네.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은 자연히 오르게 되죠. 네. 빌리는 가격 싸지고 가격은 오르고 하니까 이게 과다하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금리라는 것이 뭐 금리가 2~3% 이렇게 네. 됐을 때는 그래도 적정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났는데요. 너무 이렇게 떨어지 버리면은 네. 갑작스럽게 쏠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그쵸, 네. 야 금리를 손대야 되겠다고 시그널을 자꾸 주는 이유가 이제 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아서이기 때문에 이건 비상 상황에서 오는 것이고요. 네. 비상 상황을 벗어나면 다시 이제 복귀해야 되겠다 그런 네. 것인데. 그래서 이 비상 상황에서 지금 만들어진 이런 사람들의 착시 현상을 좀 저는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금리가 5% 같으면은 네. 1%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제로 금리는 떨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서 더 좋아질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제로 금리의 의미는 뭐 그 유럽처럼 -1% 네. 뭐 -0.5% 네. 갈 수는 있겠지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기는 힘듭니다.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로 금리라는 것은 거의 금리의 끝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어렵다. 네. 그 말은 더 좋아지기 힘들다. 네. 내가 돈을 5억을 빌렸는데 이제 이자 비용이 더 싸지기 힘들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로 금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의미는 네. 이 제로금리 때문에 우리가 일루전, 착시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제로금리로 만들어진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시지 말고 아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네. 착시일 수 있겠다 하는 것. 그 생각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금리가 그렇다고 네. 많이는 안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본 축적이 많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도 흑자도 네. 많이 나고 해서 자본 축적이 많이 된 선진국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안 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오르지는 않은데 이전처럼 계속 떨어지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그런 혜택은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럼 그 제로금리라는 그 의미가 진짜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힘들다. 예, 예. 되게 이상적인 예. 얘기인 것 그리고 여기서 네. 착시 현상에 좀 빠지지 말자는 것. 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착시. 예, 예.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이 속도가 것이다. 지속될 거라는 네. 거. 그러니까 우리가 5년, 10년 동안 본 이 현상이 앞으로도 5년, 10년 네. 지속될 거라고는 이제 보지 말자는 것이죠. 네. 제가 이번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부분이 그 일본은 이제 막 사람을 못 구한다. 예. 이런 얘기도 많이 기사화되고 네. 했잖아요. 예, 예. 근데도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신 부분이 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학을 한 사람 아주 상식적인데요. 네, 네. 제가 그걸 그냥 좀 풀이해서 네. 썼는데 이제 네.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하는 양반을 만났는데 네. 그 양반이 이제 일본 교수를 한테 네.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야 니네들 이게 뭐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 그러고 근데 왜 1인당 소득도 증가 안 하고 이러냐 했더만 네.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네. 아 우리 젊은 층 애들은 또 소득도 좀 벌고 많이 벌을 하는데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균으로 나누는 네. 인구 왜냐면 일본이 아직 인구는 급하게 감소한 그렇죠. 게 아니라 정체 네.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적어지고 네. 안 버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나누기 위해서 평균을 해보니까 1인당 소득이 이런 것이지 네. 거기 참가하고 돈을 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잘 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지금 3만 달러 네. 이렇게 3만 2천 달러 이러는데 이게 계속 증가하려면은 네. 젊은 분들의 생산성이 아주 좋아져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만 달러 올라가려면 이전에는 16,000달러를 네. 벌면은 평균 만 달러가 올라간다면은 앞으로는 네. 한 22,000달러를 네. 벌어야 평균 만 달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혹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네. 1인당 소득이나 이게 증가하려면 자꾸 노동 생산성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별일이 아니라 네. 젊은 사람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예,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일당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부양비율이 확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1인당 소득이 증가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성장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 저성장 사회에서 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리스크라는 건 결국 네.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성장 사회 쭉 가면은 네. 거기 또 적응을 해가지고 네. 그 사회가 또 그냥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니, 물론입니다. 네. 저성장 사회라는 것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이게 안정적인, 왜냐면은 성장을 매번 5%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네. 나중에 그 식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해야 네. 되는데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뭐 2% 뭐 이렇게만 해도 성장을 해도 저성장이지만은 우리가 생활의 네. 수준이 좋아지면 되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저성장을 하면서 이게 건강하게 저성장을 하는 것이 있고요. 네. 좀 건강하지 못하게 저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실업자가 많아진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많아진다든지 네. 국가가 이제 돈을 자꾸 버는 게 저성장을 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지출은 네. 해야 된다 보니까 부채가 이제 많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처럼 이제 고성장을 할 경우면은 뭔 충격을 받아도 네. 금방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디 다치더라도 붙이면 네. 금방 회복되는데 나이가 들면 빨리 회복이 안 되듯이 국가도 이렇게 저성장, 부채가 많아지고 실업자가 많아지고 하면은 뭔가 이게 마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성장 국가에 갖는 조심해야 될 부분. 이제 네. 저성장과 고부채가 결합되는 것. 네. 이러면은 충격을 빵 받으면은 네. 이게 회복 탄력성이 확 약해집니다. 그쵸.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네. 충격으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저성장을 하면서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놓아야 되는데요. 이제 실업자도 적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적게 가져야 네. 되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이 부채입니다. 일본이 저성장하면서 이제 고부채가 네. 된 것처럼요. 저성장을 하게 되면은 수입이 적으니까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부채가 지금은 우리나라 아직 이 정도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낮은 편에 네. 속하니까요. 근데 이게 일본이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네. 국가 부채 비율이 10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게 돼요. 30% 이게 10년 지나니까 60, 또 네. 10년 지나니까 120 이렇게 네.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되면은 이게 국가 부채 비율은 어느 순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경계해야 되고요. 그런데 네. 이걸 저는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 지출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네.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연금 부채 다 나중에 적자되면서 쌓이게 되거든요. 네.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네. 투자하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국가는 잘 돼야 되겠지만은 투자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것으로 분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리스크 분산을 하자는 것이고요. 네. 네. 정말 그 데모테크의 그 시장이 정말 커질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보시는 분들은 혹은 이 책을 읽어도 아 그럼 대체 그 황금 어장이 데모테크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예. 이거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 근본을 네. 형성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커지기는 할 겁니다. 네. 커지는데 데모그래피가 이런 쪽에 좀 더 추진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추진력을 받아서 우리가 네.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이런 쪽에 섹터를 조금 비중을 높여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섹터로 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도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네네. 이제 바이오 네.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네네. 섹터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산업 이런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네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섹터들로 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뭘 할까? 저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네. 국가가 이제 이번에 BBIG라는 이제 인덱스도 그래서 해서 네.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BBIG가 B가 바이오, 이것도 B가 배터리이고, I가 이제 인터넷, 네. 인터넷 안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네. 들어있습니다. 로봇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봇, 어느 정도 로봇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인터넷 G가 게임이거든요. 네. 그, 이 안에 이제 대충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BBIG를 사셔도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BIG에 해당되는 글로벌이 있으면은 뭐 네. 미국 같은 경우 뭐 이제 하이테크 탑10이라든지 이런 네. 쪽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PBIG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뭐 네. 그건 잘 아시겠지만은 클라우드는 저는 이제 비유를 해서 비유를 하자면 리바이스 청바지나 비슷하다 그것인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저 1849년인가요? 네.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뻥 터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금광이 터졌을 때 돈을 번 사람들을 네. 감아보면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금광을 캐러 가는 광부가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광부가 이미 청바지를 판 업자들 많이 봤다고 얘기하죠. 네. 금광을 캐러 간 사람 중에 번 사람도 있는데 네. 이제 소수이고요. 네. 예. 그 여관, 네. 숙박업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잡화점, 네. 그 다음에 곡괭이 파는 네.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바지 파는 사람은 네. 제일 크게 성장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바이오라든지 네.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제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네. 클라우드입니다. 빅데이터 헬스케어 되더라도 클라우드에 네. 자료를 저장해야 네, 되죠. 왜 자율주행차 되더라도 네. 데이터들을 많이 써야, 빅데이터를 네. 써야 되죠. 어딘가 보관도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것은 리바이스 청바지처럼 모든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네. 디바이스 청바지처럼 해당되는 게 이제 배터리인 것이죠. 네, 그래서 배터리나 클라우드는 사실은 그 기반을 형성하는 제일 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계셔도 꾸준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BBIG에서 이제 빠진 것이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기업이 없어요. 하긴 하는데 네. 아직은 세계적인 기업이 없고 대부분 아마존 AWS 뭐 이런 곳에 들어와서 다 석권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하고 네. 알리바바에서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아직 적자 상태이고 이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BBIG 하더라도 우리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BBIG를 하더라도 네. 해외 이제 이런 기업들, 네. 빅테크 기업들하고 같이 네. 포함해서 하면은 여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시장을 하나 더 추진력을 주는 것이 우리가 고령 사회를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장에 좀 더 추진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네. 생각에는 그래서 그럼 이 중에서 좀 더 고령 사회하고 밀접한 부분은 어디냐? 그건 네. 이제 바이오하고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네. 로보틱스는 군사나 이런 쪽에서도 네. 일단 많이 쓰일 그쵸? 텐데요. 네. 예. 근데 그 뒤에도 이제 고령 사회에서도 쓰이긴 할 텐데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요를 줄 수 있는 것은 바이오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전부터 한 5년, 10년 정도 전부터도 바이오 혹은 헬스케어 네. 섹터는 뭐 계속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고성장을 향한 변곡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바이오 뭐 의약품 하면은 뭐 종근당이나 예. 뭐 삼천리 제약 같은 이런 전통적인 제약회사를 떠올렸다면 예, 예. 지금은 조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예, 완전히 셀트리온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예. 이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예. 아니 또 변곡제라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 크게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하고 합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네. 합성 의약품 아시다시피 네. 화학 그 물질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화학기호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네. 것이죠. 항생제 이런 게 다 네. 합성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체라든지 네. 안 그러면 세포를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혹은 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넣고 네. 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이제 합성의약품이 아직은 비율이 높습니다. 네. 거의 7이 합성의약품이라면은 네. 바이오는 아직 3 정도인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시장 중에서도 선진국 시장 미국이 한 60% 네.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일본하고 유럽이 한 20% 네. 이 정도 차지하니까 80%가 아직 그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막 고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네. 중국은 아직 10% 정도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망을 본다면은 중국 네.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할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네. 중국은 이 고령 사회를 자기들도 극복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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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낮은 코스트로 효과적으로 극복을 네.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도 막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바이오도 진행을 하고 하는 이유가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에 이제 전망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 시장이 앞으로 그 고령화되면서 뛰어들어오는 네.
숫자 이런 거 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크고 있지만은 네. 이게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시장이 여기에 이제 뛰어들어오면서 네. 이 시장이 이제 바이오 시장이 커질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 네. 아직도 합성과 의약품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성장률을 따지자면은 바이오 시장이 좀 더 성장률이 높거든요. 네. 합성과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 8% 성장한다면은 네. 바이오는 한 10% 성장률인데 네. 이 성장률 차이가 좀 더 커지겠죠. 그럼 네. 이게 쌓이면은 나중에 시장이 이제 비중들이 차츰차츰 그렇죠. 뭐 5대5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변곡점에 온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중국 시장하고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좀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은퇴하고 이제 네. 70대 뭐 이런 데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그 수요가 이제 많이 네.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특히 이제 항체 시장 이런 게 이제 바이오 네. 의약품 시장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항암제도 맞긴 하지만은 네. 이제 소득이 좀 되는 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표적 항암제 네. 뭐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게 이제 바이오 영역입니다. 이 시장으로 이제 자꾸 그 네.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건 아직은 건강보험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네. 돈도 많이 벌겠죠.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고령화와 함께 여전히 커질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아시다시피 네. 특허가 만료되면은 이제 네. 그걸 우리가 복제할 수 있는 시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 만료되는 것들이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 이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좀 하는 네.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싼 가격에 나오게 되면은 네. 이제 좀 시장이 확장이 되겠죠. 그쵸, 소위 말해 네. 맛을 보여주는 네.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지금은 합성의 약품이 7이고 이게 3이지만은 네. 앞으로 이 비율이 전체 시장이 커지면서 네. 이 비중까지 높아진다면은 시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시장은 뭐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거대 우리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라든지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해서 돈도 자금도 많이 확보했고 네. 해서 저는 뭐 여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뭐 투자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러면. 아, 그러니까 네. 그 아니 진짜 바이오 의약품 시장하고 뭐 약간 그 뭐 로봇 이쪽이나 네. 뭐 클라우드 이쪽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 절실하게 드는데 네. 그 이런 데모테크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뭐 그냥 ETF 사시면 됩니다. ETF. 네, 바이오 ETF 네. 하나 사시고요. 네. 바이오 ETF 같은 것들이 뭐 네. 보면은 뭐 저희 글로벌 엑스라는 자산운용사도 있지만은 네네. 블랙록도 있고 네네. 뭐 요즘 ETF가 테마 ETF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 이전에는 네. 전체 인덱스만 종합지수만 주로 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네. 섹터별로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블랙록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스파이드라는 곳 네. 이런 곳에서도 이제 ETF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보시면은 거의 한 십몇 년 전부터 바이오 ETF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트랙 레코드가 꽤 좋습니다. S&P 500을 꾸준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어떤 거는 한 80개 들어가 있고 네. 어떤 거는 한 140개씩 막 분산돼서 네. 들어가 있습니다. 분산돼 있으니까 좋죠. 이제 네. 그런 거 이제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네. 것도 이제 보통 바이오 의약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이오나 헬스케어 네. 이런 ETF를 해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사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저는 이제 조금 막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긴 한데 아직 밸류에이션이 크게 형성은 안 되었지만은 괜찮을 분야가 저는 이제 네. 메타버스 네, 가상현실하고 네. 게임 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시장이 꽤 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그때 우리나라가 뭐 네이버가 그래도 조금은 성과를 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얘기가 그나마.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하게 투자하셨죠. 메타버스 회사 네. 뭐 우리나라 SKT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SKT도 이제 SK에서 네. 보면 그 뭐 졸업식 할 때 SK가 소프트웨어 가지고 네. 이제 가상현실 가지고 하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뛰어들고 우리나라 네. 사람들도 잘하죠. 네. 하는데 그런 이제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네. 글로벌한 시장을 그냥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가상현실은 큰 빅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듭니다. 사실은 근데 가상현실은 가상현실이 제일 강한 곳은 제가 보기엔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는 얼마든지 자기의 게임 능력을 가지고요. 네. 얼마든지 가상현실을 접목할 수가 있고요. 그쵸. 게임 회사는 디스플레이가 아주 좋죠. 네네네. 일단 디스플레이가 뭐 그 해상도가 그 따라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게임 하나 대작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거든요. 네네네. 어마어마한 노하우입니다.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가상현실 세계 하나 창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 근데 네, 네. 네 말씀하시니까 그 게임 회사라고 갑자기 딱 말씀하시니까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게임 회사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예. 그럼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에 투자해 보면 합니까?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게임 회사는 아시다시피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네, 예. 학부모들도 싫어하고 네. 뭐 이래가지고 네. 규제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래서 조금 5060들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이제 She Hero Cast라는 네, 그런 네. 게임 이게 이제 막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치매를 조기 진단해 준다고 네. 그랬는데요. 이런 게임들이 좀 이제 게임 회사들이 꼭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네. 게임의 영역을 넓혀가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지금은 사람들 사이의 인식이 이제 도박, 네. 중독성, 그쵸. 네. 그쵸. 사행성 네.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게임이 앞으로는 이제 삶, 라이프를 구현하는 곳 이런 것으로 좀 변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지금 제페토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거기서 라이프를 꾸려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게임도 이제 라이프로 게임과 게임 너무 지독한 게임 말고 승부를 네. 약간 줄이면서 네. 거기서 재미있는 라이프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거기다 나라는 아바타를 넣어놓으면 네. 이제 그게 가상현실이 네. 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가상현실은 네. 아시다시피 이제 헤드셋을 들고 와가지고 네. 정말 그 속에 자기 게임 속에 자기가 뛰어다니게 하는 것 그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네. 그다음에 소니에서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 그 애플에서도 들어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시장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스위스에 이제 그 또 가서 보니까 버스가 한 대 딱 도착하더만요. 네. 알프스 산 밑에서 네. 이제 노인들이 고령자분들이 다 네. 조그마한 간이 의자를 하나씩 들고 네. 내리더만요. 네. 거기 펴놓고 딱 보고 이제 스위스 산을 딱 보고 알프스 산을 보고 있다가 네. 가이드가 다 보셨어요. 이제 갑니다 하니까 다 들고 이렇게 타더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자분들이 힘이 들어서 알프스 산을 못 올라가. 아. 앉아서 이렇게 딱 보다가 가는데 네.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이 나오면은. 네. 예, 이런 걸 헤드셋을 쓰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일본이나 미국에는 이미 그런 게 돼 있는데, 네. 자기의 사진과 영상을 다 보내주면은, 네. 그걸 가지고 가상현실을 만들어줍니다. 아. 만들어주면은 자기 고향도 만들어지고, 네. 자기 엄마도 다시 나타나요. 아. 자기 어릴 때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일본 노인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요양원에서 이제 그걸 테스트하면서 쭉 네. 보여준, 네. 이제 유튜브 이런 화면을 보면요. 이걸 쓰고 막 이렇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네. 자기가 이제 자기 고향에도 돌아가고 네.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의 고령자의 영역에 다 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령자들은 약하니까 여행도 잘 못하고 하니까 네. 이집트 여행 같은 경우도 가상현실로 네. 해주면은 모험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앞으로 만들어질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가상현실을 잘하는 것이 저런 헤드셋하고 기술을 하는 곳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저런 데 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화면이나 이제 게임, 스토리나 이런 것은 게임 회사가 잘하는 것이고, 네. 저는 애플이 만들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저 애플은 잘 만들 것 같아요. 느낌상. 맥북 만든 것처럼. 네. 어마어마한 해상도를 가지고 예, 안정성 있게 딱 해놓으면 저기 애플이 보니까 프리미엄급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맥북처럼 지금 맥북 저 완전히 저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까? 진짜 비싸거든요. 450만 원 이러는데 네. 그래도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삽니다. 영업 이익률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삼성하고 애플 독점해서 그런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도 디자인한 사람이나 한 사람은 이걸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애플에서 나오는 헤드셋도 저거 보니 좀 그리고 애플은 아시다시피 이 자기 OS를 자기 혼자 네, 가지는 폐쇄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딱 적합하게 아마 되게 뭔가를 잘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시장들이 제 생각에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빅테크는 뭐 여전히 얘들이 머리가 뭐 나쁘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될 만한 시장은 다 그쵸. 지금 스타트업 왜 그 애플이 그 관련된 가상현실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계속 주워담고 있거든요. 아,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네.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미래 사회에서 살아나는 네. 법이 이게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네. 이런 데모테크의 엄청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예. ETF를 사서 예. 자기 본업에 충실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제 꿈꾸는 자본가 네. 예, 하나 더 붙여서 꿈꾸는 글로벌 자본가 네.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꼭 혁신 기업을 그냥 젊은 분들은 네. 이전부터도 그랬고 그냥 100% 주식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농담삼아 그런 농담이 아니라 진담인데요. 네. 트럭 운전사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냐, 자율주행차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뭐가 좋은 포트폴리오겠습니까? 트럭 운전사 입장에서요. 네. 저는 자율주행이 맞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안전하다고 예금을 네, 갖고 그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나랑 좋은 친구는 나하고 다른 친구입니다. 금융자산도 네.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때 다른 제일 좋은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트럭 운전사이고 네. 내가 운전을 직접 하는 것이면은 네. 내하고 제일 다른 자산은 그쵸. 자율주행차인 네. 것이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석권을 하면 지금 일자리 뺏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거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네.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차가 잘 안 된다? 네. 그럼 지가 일자리를 유지할 테니까 네. 뭐 그걸로 뭐 저스트 소소 지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고 헤지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저도 이제 뭐 애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30 후반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20세대는 진짜로 앞으로 언서턴티입니다. 자기의 일자리나 직업 시장이 네. 어떻게 변해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젊은 친구들은 과연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일까? 혁신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혁신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이라는 인적 자산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인사이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인컴 자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 예. 인컴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예. 여기서 말하는 인컴 자산이라는 거는 뭐 약간 배당 같이 매달 뭐 소득이 나오는 배당, 거예요? 배당 예 배당이죠. 배당 중에 이제 이자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임대료라는 것도 있을 네. 거고 주식의 네. 배당이라는 것도 있을 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인컴 자산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히 투자해야 된다고 뭐 약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식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은 네, 네. 얼마든지 이거는 거꾸로 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노후가 되다 보면은 생활비가 따박따박 필요한데요. 네. 주식만 하다 보면은 주식 네. 거꾸로 졌을 때 싼값에 팔기도 네. 팔아치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어느 정도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줄 정도는 인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나머지의 여력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전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내가 나의 노후를 이걸로 가지고 해보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고요. 바둑에도 아생연후 살타란 말이 있듯이 네. 내 바둑돌이 솔고 나서 상대방 바둑돌을 잡으러 가야 되는 것처럼 네. 나의 노후 지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놓고 나서 네. 상대방의 수익을 얻으러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노후 지출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인컴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인컴 자산은 예를 들어 아까 리츠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배당금은 주기로 하면 배당금은 주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거꾸로 지더라도 나의 생활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내가 노후에 필요한 인컴 자산을 하고 네. 좀 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투자 자산하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셔야죠. 네. 배당주가 많다고 해도 네. 배당주도 주식입니다. 그렇죠. 사람들 뭐 배당주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네. 시장이 한번 꺾여봐야 또 배당주의 잔인한 맛도 압니다. 네. 네. 주식하고 똑같이 떨어져요. 아, 그렇죠. 떨어지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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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배당 수익률은 해봐야 뭐 1.52% 지금 근데 이게 뭔 가격 변동은 이렇게 크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배당주도 잘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다 하면 좀 팔고 네.
그다음에 가격이 뚝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면 사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잘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배당주를 관리를 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아니면은 뭐 배당주도 뭐 그냥 배당 수익률 아주 높을 때 들어가가지고 계속 배당금만 받으면 되니까요. 네. 그것도 뭐 배당금만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긴 한데 네. 뭐 중간중간 가격 변화는 그걸 잘 견딜 수 있으면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책을 읽어볼 이제 선장님 구독자분들께 네. 마지막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뭐 저희 집사람 뭐 데이 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맨날 그러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 네. 본인의 취향이니까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배운 바로는 네, 네.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투자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네. 밴드빌트라고 미국의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재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철도 주식을 많이 가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밴드빌트가 처음에 돈을 벌은 것은 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밴드빌트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박왕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미시시피라든지 뭐 오데오라든지 이렇게 네. 강이 큰 게 많기 때문에 네. 선박이 처음에 물류를 다 차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박을 다 사모아가지고 네. 떼돈을 벌었는데 철도가 생겨나고 나서 밴드빌트가 어느 날 앞으로 흐름은 선박이 아니고 철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박을 다 팔아치우고 네. 철도 주식을 왕창 사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나중에 철도 주식을 물려줄 때는 네. 이게 나중에 자식 이제 이게 시장에 나가서 이제 자식이 팔게 되는데 네. 미국의 그 뉴욕 시장에 다 팔리니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네. JP 모건이 이게 영국에 가서 팔았거든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철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돈을 네. 떼돈을 벌었습니다. 결국 네. 밴드빌트가 떼돈을 부른 것은 선박이라는 것의 처음의 흐름에서 철도라는 것의 흐름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에 떼돈을 번 것이지 네. 철도 회사를 콕 찍어서 잘 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투자에서는 아까 마크 파브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이렇게 흐름을 잘 읽는 고민을 네.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크게 제가 보니까 두 개 큰 흐름이 이제 메가 트렌드가 데모그래피, 인구 변화하고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변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개가 교차점에 있는 것에서 네. 이 시장이 충분히 커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트렌드를 좀 염두에 두시라는 것, 이 정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위에도 데모그래피하고 테크놀로지가 다른 쪽으로 파생될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트렌드를 관점을 꼭 좀 보시고 이 두 트렌드에 해당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고 이 두 트렌드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영역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렌드가 앞으로 향상될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확장되는 부분 이제 수축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축하는 부분을 보시지 말고 이 확장되는 데모그래피하고 테크놀로지가 있는 이 부분을 잘 결합해 보시면은 네. 나중에 좀 노후 준비하시는 데도 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리스크를 좀 테이킹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적립식으로 넣어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진짜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깊이와 인사이트를 느끼는 좋은 말씀이에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김경록 대표님 말씀하시는 시대의 변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아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 많이 읽어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만 하시지 말고 꼭 불러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